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나요? 전도사님도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우리 프리파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해요. 할렐루야 하면 일어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해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또 실제로 입술로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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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프리파워 친구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직접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혹시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생각과 말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요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또 찬양으로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 그 사도신경송이 뭐예요? 우리 항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잖아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 사도신경송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율동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친구들, 어른들은 이 사도신경을요 꼭 찬양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찬양으로 배우고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자, 먼저는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쯤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들어서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해 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한번 확실히 살펴보고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하면 좋겠죠? 자, 먼저는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사도신경을 살펴볼까요? 자, 처음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 세상은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능한, 능력이 엄청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우리 사람은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서 만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생겨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또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다시 살아나시고요.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지난 주일날 배웠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나누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프리파워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공회는요 교회를 얘기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성도가 함께 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날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도 계시고 전도사님에게도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나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시는 것이 바로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무슨 주문처럼요, 우리가 계속 이 가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 성령님에 대하여, 또 이 천국과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리파워 친구들도 이 내용을 잘 익히고 또 입으로 직접 고백하면서 암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친구들만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전도사님이 율동한 이 율동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송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준비한 친구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프리파워 친구들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믿고 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프리파워 친구들이 어느 한 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사도신경을 매일매일 찬양으로 혹은 직접 말로 암송할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프리파워 친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공급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보냅시다. 친구들, 성령님을 꼭 의지하세요. 아멘. 샬롬. 다음 주일날 또 만나요. 나는 예수.